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랜 세월 따뜻한 동지로 함께했던 백무연 화백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 잊지 않고 함께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립니다.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밤, 바로 이곳 화순군청 앞 광장, 트럭을 몰며 김대중을 석방하라 외치며 차량 시위를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988년 40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7월 27일 그분이 돌아가신 지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피어났습니다. 1981년 3월 대학에 들어간 저는 5.18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20대 청춘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접고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우는 운동권 학생, 노동운동, 수배 생활을 이겨내고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딸 아들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우면서도 5.18 민주주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우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원으로, 당직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접고 우리 당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재선의 높은 벽도 넘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저 유은혜는 호남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5.18 정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18은 저 유은혜의 정치적 뿌리입니다. 호남은 정통 야당 60년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목숨 바쳐 지켜온 곳이며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어온 곳입니다.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호남 민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편가르고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일에 단호하게 나서라는 것이 호남 민심입니다. 그렇게 정권교체에 확실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 유은혜가 나섰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포용하며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일, 말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선당후사하는 일, 당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저 유은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유은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여성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역할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원내외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253개 지역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여성위원, 여성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 윤회에게 맡겨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